자,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에는 선장 잡으러 가죠. 자, 여기 선장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왼 위에 있는 것들 이제 제 위치로 오면 떨어지고요. 이제 지금 선장이 쏘고 있는 미사일 다 패리로 잡아줘야 돼요. 자, 네발 중에 세 발이 이제 분홍색이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고 바로 필살기 써줘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갔죠?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나씩 추가돼요, 스킬들이. 즉, 선장이 쓰고 있는 스킬들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자, 다시 미사일 써주고, 자, 패리 한번 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놓쳤네. 자, 이번 공격은 이제 뒤에 상어가 오죠?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왔어요. 세 번째 페이지로 가면 이제 배가 이제 포탄을 공격해요. 이제 문어가 쏴주는 공격은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핀 안 달고 화면이 어두워진다. 데미지는 들어오잖아요. 패리 한번 해주고. 자, 벌써 다시 꽉 찼죠? 자, 상어 들어온다. 자, 들어가지고. 자,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는 무기 바꿔주고. 자, 오른쪽 위로 공격을 해줘요. 이제 공격할 타이밍에 맞춰서 대시를 해준다. 자, 아래로 숨어주고. 자, 미사일 공격하고 이거 피해주고 다시 앞으로 공격.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자, 패턴만 알면은 되게 쉽게 깨는 천장 미션이었습니다. 자, 1분 38초였고 자, 한 대도 안 맞았고, 패리, 그 다음에 슈퍼미터 꽉 채워줬죠? 이렇게 해서 A+를 맞았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수고했어요.